아, 나 땅콩도 엄청 맞았어. 춤추면서 막 과일 안주 이런 거 엄청 많이 맞았어. 윈드밀 돌고 있는데 뭐가 축축해. 근데 누가 거기다 맥주를 막 뿌린 거야. 강원래 구진엽 씨가요, 정말 그 와와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 구진엽 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나보다도 인기 많을 때가 있었어. 진짜 그거 때문에 막 입이 이만큼씩 나온 적도 있고, 강남역에 무슨 클럽이 하나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연을 했거든. 아, 예쁜 학생만 구진엽 씨를 기다리는 거야. 그 뭐 먹으러 이제 막 이렇게 송파 이렇게 내려가면 여학생들이 막 구진엽 씨 쳐다보고 막 이러고, 그럼 난 삐져갖고 소심하게.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자체가 나한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도 어렸기 때문에 그게 질투가 나더라고. 처음에는 오히려 현진 형님 저보다 와와라고 그러면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주시고 그래갖고 좀 질투도 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강원래 구준엽 씨의 뭐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진 형과 와와는 슬픈 마네킹을 막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강원래 씨, 구준엽 씨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강원래 구준엽 씨가 누구를 소개시켜 준 거지.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김성재. 동대문에 배너라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김성재가 경연대회에 나올 거다. 그러면 가서 김성재를 마음에 들면 뽑아갖고 와와를 영입하시면 좋을 거다. 배너에 이제 초대 가수로 나가서 이제 노래하고, 그리고 심사위원을 앉아갖고 딱 보고 있는데 김성재가 혼자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강원래 구준엽 씨를 본 느낌을 김성재한테 또 느낀 거야. 근데 그 느낌이 훨씬 더 컸어요. 뭐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 강원래 구준엽 씨가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지만, 그 뭐라 그럴까, 춤의 태, 그리고 그 느낌, 그 느낌이 김성재가 굉장히 좋았어. 이제 와와로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원래 씨 부인인 김송 씨, 그리고 이태원의 그 의정이 의선이라고 굉장히 춤 잘 추는 여자 쌍둥이 애들이 있었어. 김송 씨의 친남동생 김성재가 실질적으로 와와 2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와와는 2인 체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볼 땐 잠깐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1.5기? 그렇게 이제 다섯 명이서 한 거예요. 화보 촬영도 하고 잡지 인터뷰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강원래 구준엽 씨 할 때 와와처럼 똑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재가 와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게 이현도야. 동창 친구인데 춤을 잘 춥니다. 춤 보시고 현도도 와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나한테 이제 와갖고 해갖고 이현도를 춤을 처음에 추라고 했어요. 춤 잘 췄어요. 잘 췄는데 어떤 성재나 강원래 구준엽 씨처럼 어떤 그런 필이 좋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어. 내가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이 그 사람들보다 조금 아쉬워서 사실 당장 투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연습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 상황을 봐서 와와로 올려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현도는 이제 연습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명이 5인 체제로 와와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연습실을 내가 이제 끝나고 이제 연습실을 이제 갔다 집을 가려고 나오는데 연습실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현도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아, 쟤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솔직히 감동을 좀 받았어. 감동을 받아갖고, 그 마침 또 시기상으로 그 김송 씨 외에 이제 댄서들이 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와갖고, 성재랑 현도랑
그리고 이제 비보이 출신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성욱이라고. 그 친구 얘기를 한 번도 얘가 방송에서 한 적이 없는데 옛날에 소방차 2라는 그룹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 거기에 있던 멤버였거든요. 그 앨범이 안 되면서 그 친구가 와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초반엔 세 명이 또 했어요. 하여튼 성욱이가 현도랑도 별로 안 좋고 성재랑도 별로 안 좋았고 얘가 나랑 친구인데 둘하고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야. 뭐 현도 성재는 이제 둘이 이제 학교 동창이고 하니까 둘이는 친하고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성욱이가 마침 또 관두겠다고 해서 그 2인 와와 체제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듀스가 이기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김성재와 이혼도 2인 체제로 방송을 하면서 더 사랑을 많이 받게 됐어요. 슬픈 마네킹도 리믹스를 해갖고 조금 더 다른 버전으로 해갖고 댄스 차트에는 그 1위의 고지가 보였죠. 거기가 이제 폴로 베네통, 세비뇽 이런 브랜드 하던 회사인데 찰서 주니어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회장이야. 그래갖고 그래서 모델이 된 거야 사실. 이제 찰서 주니어라는 가문의 브랜드를 만든 거지.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인기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찍었겠죠. 내가 모델이 되고 TV 광고도 찍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와와들의 또 빛나는 서포트로 인해서. 똑같이 또 이렇게 막 빛을 발하고 있었죠. 광고도 찍고. 비밀을 갖고 있어요. 하늘을 귀찮아 웃도록 써요. 절벌. 진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낼 정도로 매일같이 바쁜 생활에 지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느 날 이제 하루 문나이트에서 DJ였던 것 같아요. 어디 DJ인지 모르고 어느 DJ가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 거 나한테. 그래서 어? 무슨 얘기를 해요? 밖에 나와서 얘기지만 쟤. 그 이태원 문나이트 건너편에 이제 주택가 골목으로 날 데리고 가더라고. 그뒤 자기가 이런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